네, 광고도 들을 줄 이제 네. 지금부터 네. 저희를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90분 얘가 방해를 하네. 최준정 박사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로켓 전문가를 몰라서 이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전문가더라고 보니까. 아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진짜 정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네. 또 최주현 박사님 워낙 팬들도 많으시니까 네.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구본연구소에 최주현 박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네.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네. 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하고 법무법인 율촌하고 네. 한 3년 전에 결투가 벌어져서 네. 최 박사님을 놓고 아, 왜 그러십니까? 보면 이, 정말 제가 이, 여기 이렇게 와서 이게 이야기가 되나 율촌이 이겨서 제가 이제 지난 20일 날 10월 네. 20일자로 이제 예. 한번 떠드는 죄가 있으니까 네. 네.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이제 정말 하드한 이제 네. 엔지니어죠. 이 항공우주는. 예. 아, 항공우주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평가도 네. 이제 정치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네.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하나씩 하나씩. 최 박사님은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공. 정말로 진짜 어려웠던 과제였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네. 지난 누리호만 해도 지난 이제 2015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75톤 로켓 액체 로켓 이제 개발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네. 연소장 건설부터 시작해서 5년 만에 이걸 끝났다는 게 5, 6년 만에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거는. 몇 년 걸리는 건데요? 보통은 뭔데요? 이게 이제 그 쉽지 않, 그러니까 훨씬 오랜 기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누구한테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정도 짧은 시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는 이제 잘 돼야지.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무조건 뭐 잘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이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과연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번 발사 후에 이제 뭐 마지막 3단이 조금 예. 연소가 이제 빨리 종료가 되면서 궤도에 이제 안착을 못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 미션을 보면 이제 실패다라고 예.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왜 쐈지 이번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거기에 핵심은 그 75톤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으로 75톤 엔진을 이제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엔진 하나만 딱 해가지고 1단짜리만 네. 한번 쏘아올린 적이 있어요. 진짜 날아가나? 네. 엔진이라는 건 그 로켓에도 로켓이요. 네, 로켓 엔진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이번에는 묶어가지고 예. 예. 묶어가지고 올리는 이제 그 사실 실험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위성을 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목적이었으면 위에 그 모사체가 아니고 무게만 똑같은 그게 아니고 실제 위성을 실었겠죠. 근데 네. 이번에는 모사체를 이제 실고 이제 올라갔다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 발사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2단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발사대도 새로 만든 거고. 네. 모든 거를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많은 절차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뭔가 잘못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네. 사실 검토하는 검사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행 연습 같은 거는 못 합니까? 예행 연습하면 이제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로켓 하나가 예,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저보고 만들라고 하면 당연히 못 만드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저러보고 자동차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고 예. 반도체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대견스럽기도 하고 장관이기는 했는데 네. 그걸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밑에서 불 붙이면 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나 하고 또 왜 어려운 일인가? 뭐 그거랑 비슷해요. 이제 그 잘 모르면 그냥 뭐 자동차 밟으면 네. 뒤에 놓고 밟으면 나가지. 근데 그게 피해 있을 때는 안 나가고 뒤에 있을 때는 왜 나가지? 그렇죠. 세계에서 자동 변속기 승용차에 경쟁력 있는 자동 변속기 만드는 나라 몇 개 있죠? 몇 개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로켓인 거고 액체 연료 로켓인 거고 예. 러시아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자동 변속기가 훨씬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들은 그 못하니까. 예. 이게 지구상에서 몇 나라 정도가 그럼 해내는 일입니까? 시도하거나?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우주 궤도에 올린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로켓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러시아 두 나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옆 나라인 일본도 있어요. 예. 일본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럽 같이 공동으로 쏘아 올리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가 지분 60%니까 거의 프랑스라고 봐야겠죠. 예. 이제 유럽 그 우주 개발 기구에서 만드는 아리안 로켓이 있죠. 그렇게 네. 보면 다섯 개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최근에 이제 성과를 날리고 있는 그 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펠콘 9이나 뭐 펠콘 헤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이제 그 업체들이 경쟁 체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다 국가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체를 쏴서 궤도에다가 안전하게 올린다. 한 네. 1.5톤 정도 되는 무게를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는 10개 안쪽이고. 그 말씀하셨던 그거. 예. 북한이 쏘아 올리는 무슨 노동 1호 뭐 이런 거는 이런 쪽하고는 좀 관계 없는 겁니까? 북한도 이제 여러 차례 올려 시도를 했었고 아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정도는. 예.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처음서부터 그 국제 사회에 어떤 인정을 받아가면서 했다기보다는 다들 이제 저거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선뜻 이제 인정을 잘 안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뢰성 있게 뭐 다른 나라들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절차와 프로시저를 다 이제 갖춰가면서 어떤 기술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달성했느냐라고 따져보면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인도도 있었네요. 인도, 예, 인도, 예, 인도도 있었고요. 예. 되게 핵무기가 있는 나라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즉, 그 로켓이 예. 앞에다 탄두 실으면 미사일이고 예. 공격용 무기고.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건가요?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자폭용이죠. 예, 운반할 수단이 없으면 그렇죠.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너 죽구나 죽자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이 용도는 이제 되지만 멀리 써야 되구나. 핵무기. 그렇죠. 남한테 핵무기. 뭔가를 보내려면 예전에 네. 비행기. 그러다가 이제 뭐 미사일이나 로켓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보면. 아, 그걸 아니 그 이번에도 그 왜 1단, 2단, 3단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예. 누리호가. 네. 1단, 2단, 3단인데 예전에 1단은 러시아에서 예. 예전에는 가져왔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부 다 만들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1단이 이제 제일 큰 로켓이잖아요. 그게 예. 제일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1단은 우리가 걸로 만들었어.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로켓 개발사로 다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거 뭐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뭐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곧 액체 그 로켓은 연료를 구분을 합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연료가 액체면 액체 로켓. 네. 고체면 고체 로켓. 네. 그래서 고체 로켓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연장 로켓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또 많이 개발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묶어서 쏘면 사실 우주로 당연히 나가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고체 로켓에 대해서는 추력 제한, 얼마 이상의 힘을 받는 거는 만들지 마라는 조건으로 미국한테 기술 제휴라든지 예. 협력을 받아왔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고체 로켓이 있으니까 예. 이제 199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야 우리도 이걸 군사용 말고 먼저 과학 연구용으로 한번 좀 우주로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KSR이라는 이제 아주 조그마한 로켓을 이제 93년 이제 네. 97년 이렇게 해서 고체 로켓으로 개발을 했어요. 예. 고체 로켓은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간단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통에다가 연료를 집어넣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연료를 이제 액상에 이제 연료들을 이제 끈적끈적한 놈을 이제 어떻게 네. 잘 배합을 해서 딱딱하게 만들어 어떤 모양으로 성형을 해서 그래야 불꽃이 제대로 잘 나오니까 그 균질하게 왜냐면 막 한쪽만 탐불은 안 되니까 균질하게 잘 만드는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붙이면 그 다음부터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날아가요. 터지든 날아가든 둘 중에 하나죠 보면. 네. 그러니까 안에 부속품이 없어요. 고체 로켓은 안에가 다 그거군요. 예. 다 연료예요. 다 연료. 예, 연료니까 그냥 불 딱 붙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양초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옛날 그 등산하실 때 오래된 저희 이제 아재들 같은 경우 고체 연료라고 해서 이제 뚜껑 예. 열면 맞아요, 불 붙이면 맞아요. 맞아요. 예. 파라핀. 예. 예. 그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고체 로켓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그 군사용으로 쓰기 좋은 거죠. 왜? 버튼만 누르면 일단 날아가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추력 제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그 무게면 이제 액체 연료에 비해서 이제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량이 적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헷갈려하시는데. 액체 로켓이 이제 고체 로켓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고체가 더 훨씬 화력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액체가 더 화력이 좋아요. 화력이. 예. 그러니까 추력이 훨씬 좋아요. 같은 무게로 놓고 태워보면 액체 로켓이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액체 로켓의 연료는 석유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써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올라간 누리로 같은 경우는 케로신이라고 그러는데 뭐 네. 쉽게 말하면 등유예요. 등유. 예, 등유를 네. 이제 고순도로 이제 정제를 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정전기 방지 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섞어가지고 예.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등유예요. 등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셔틀이나 아니면 이제 델타 로켓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는 이제 수소를 씁니다. 그래서 액체 수소를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서방에서 쓰는 것들은 주로 케로신하고 그다음에 액체 수소. 이제 두 가지고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독성이 강한 어떤 네. 화학적인 물질들을 섞어 가지고 이제 연료를 썼어요. 액체 연료로. 이제 북한은 지금도 이제 그런 식의 그 연료를 이제 사용을 예. 하고 있고요. 예. 예. 그건 이제 간단하지만 독성이 많고 이제 유지 관리가 이제 어려운 이제 이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액체 로켓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93년, 97년, 98년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태안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예. 날아가네. 우리 이제 기구를 띄워도 잘 안 올라갈 만큼의 높이까지 이제 올라가서 오면 뭐 데이터 수집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면 되지.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예.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놀라는 일이 벌어졌죠. 북한이 이제 대포동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이게 댕댕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포동, 아유 뭐 노동, 뭐 다 그놈이 그놈, 스쿼드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뭐 이놈에 맞아 죽나, 저놈에 맞아 죽나, 네.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새로운 게 또 나왔냐,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두려운 우리까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우리나라는 가까우니까 다 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부터 이미 다 스쿼드 미사일만 때려도 다 날라왔던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뭐 괌 이런 데를 이제 겨냥한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예. 일단은 되게 놀랐어요. 특히 이제 그 안보나 전략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저런 거 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다들 머리만 글쩍글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왜 우린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제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똑같이 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럼 고체로 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고체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요. 미사일 지침 때문에. 그럼 액체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날아가면 다 로켓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달라요 두 개는. 액체와 고체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체는 통에 그냥 연료만 꽉 채워놓고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히 말씀드리면 불 붙이면 날아가요. 근데 액체는 그 안에 수많은 밸브와 연료통과 터보 펌프와 인젝터와 수많은 부품들이 아주 고속으로 회전하고 서로 막 밀어내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복잡한 기계 장치라는 거죠 보면은. 엔진이네요 그네. 엔진이에요. 엔진. 똑같은 엔진이에요. 우리 터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터보 펌프라는 게 우리 자동차에서도 보면은 터보 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원리는 단지 그거보다 훨씬 그 거대하고 아름답죠 보면은. 압력도 세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서 터보가 보통 보면 한 10기압 정도면 이거는 100기압, 150기압 정도로 밀어내야 되니까. 그게 뭐 RPM으로 따지면 한 3만에서 5만 정도 돌아가는 거죠. 분당 회전 속도가.
그럼 미국은 미국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만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예. 액체는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니들 하고 싶으면 해. 아, 기술이 없으니까. 예. 아, 만들기도 어렵고. 예,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액체 로켓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연히 고체로 우리는 예. 조금씩 예. 해본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이제 액체를 만들고 우리도 뭔가 대응해서 쏴야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제 KSR이 이제 1, 2는 고체였다가 갑자기 3로 바뀌면서 이제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근데 액체 로켓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액체 로켓 이렇게 뒤져보고 찾아보면 네. 이제 핵심은 터보 펌프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네. 터보 펌프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럼 못 쏘냐? 못 쏘진 않아요. 터보 펌프 없어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로켓이라는 것들은 이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가지고 이것들을 고압으로 이제 연소시켜서 그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스를 만들도록 그 위에서부터 연료 통해서 이제 산화제와 이 연료를 강한 압력으로 예. 이제 밀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통 자체에다가 위에다가 헬륨 가스통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이제 계속 헬륨 가스가 나오면은 이게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로 쭉 밀어내면은 이제 강한 압력으로 나오니까 로켓을 올라갈 만큼의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가압식 로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단순한 이제 스타일인데 일단은 뭐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2002년 이제 11월 28일 날 이제 이거를 발사하는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보면은. 야. 그래서 한 13톤 정도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추력이.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야 이 가압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묶어가지고 그러면 네. 13톤짜리 뭐 다섯 개를 묶으면은 이제 얼마죠? 한 65톤, 예. 뭐 70톤 정도 가까이 나올 테니까 그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방향이 이제 기존의 고체 로켓 여유 있게 개발하는 거에서 이제 어차피 고체는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액체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KLSV라고 해가지고 좀 더 큰 로켓을 제대로 된 로켓을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예. 이거를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를 둘러싼 이 주변 환경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져요. 2000년대 초반에 예 뭐가 기회가 주냐면은 이제 MTCR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사일 통제 기술 뭐 어떻게 보면 협약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네. 1987년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격용 무기로 쓸만한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기술은 아무한테나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은 탄두 중량 끝에 네. 뭐 위에 이제 실려 있는 탄두 중량이 500kg. 그다음에 사정거리는 300km. 킬로미터. 예, 300km. 요거를 넘어가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판매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럼 이게 왜 좋냐? 그러면 일단은 이 MTCR 가입 국가들끼리는 실제로 그러면은 500kg, 300km를 초과하지 않으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하. 예, 오히려 전혀 없는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300km, 500kg이라는 뭐 그 안에 예. 하지만 뭔가 그래도 아쉬운 대로 네. 이제 남한테 뭔가 돈을 주면 아. 그래도 일정 부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문이 요만큼 열린 거죠. 보면은 오히려 예. 그 그러니까 이상은 이거를 안 규제라고 된다고 생각하면 규제예요. 우리 통째로 다 사고 싶은데 그걸 왜 우리한테 안 팔어? 돈 준다는데 왜 안 팔게? 네. 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규제고 하지만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제 네. 기준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일단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쪽에서 이제 초보적인 것들은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 기술 개발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예. 네. 더 멀리 나가는 것도. 근데 대신 완제품은 안 돼요. 세트 완제품 통째로 우리 돈 줄 테니까 러시아 일본 가져와 갖고 와. 우리가 그중에서 좋은 거 사서 그냥 할게. 풀 패키지로 다 팔어.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사서 그냥 우리 쏜다. 이거 안 돼요. 보면은 공동 개발은 가능하지만 네. 그렇게 미사일 세트 완제품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도록 이제 규제를 해놓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쏠 수 있는 기술 있는 친구들만 쉬쉬하고 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제 이제 그들만의 이제 클럽인 거죠. 물론 네. 이제 중국은 여기 가입을 안 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좀 찜찜한 또 문제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MTCR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MTCR에 있는 회원국들이랑 뭔가 공동 개발할 이제 여건이 갖춰진 거죠. 그 전에는 그거 없으면은 아예 말도 못 꺼내는데 일단 같은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클럽에 잘 나가는 형님들한테 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좀 해볼래요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 이제 같이 손을 내밀게 된 거죠. 요즘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 없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이라도 주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복잡한 이제 관점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러시아는 옛날부터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우주인을 로켓을 쏘아 올렸고 네. 유인 우주 저기 가가린을 그렇죠. 이제 지구에 이제 궤도로 올린 우주 강국이죠.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를 네. 이제 우주로 보내기 시작한 나라가 이제 러시아인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붕괴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많이 독립을 했잖아요. 네.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져요. 그 뭐냐면 옛날엔 다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소련이니까 네. 여기다 발사장 짓고 너희가 로켓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발사장은 카자흐스탄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주로 잘 쓰던 로켓을 만들던 그 공장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게 계속 될 거냐 라는 이제 걱정이 당연히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맞는 걸맞는 예. 이제 기술을 갖춰서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기술력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쏘아보고 만들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데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돈을 확보하기가 이제 그리 만만치 않았던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로부터 그냥 돈을 받아가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한테 돈을 받고 자기들이 새로 개발하던 이제 RD191 로켓 우리한테 준 거, 우리한테 결국 이제 그 나로우에 들어갔던 건 그걸 축소한 RD 이제 151 엔진인데 네. 새로 만든 엔진이었어요. 예. 이거 실증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도 그렇죠. 야. 자기들이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쏴서 제대로 잘 나가는지 예. 안 나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돈이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라는 파트너를 잡아서 공동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장밋빛 꿈은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로켓 사업을 하자라는 꿈도 꿨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거예요. 보면은 네. 첨단 기기도 많고. 야,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거 RD191 이거 정말 좋은 거, 정말 좋은 로켓이에요. 이거 한국 내에서 생산할래? 우리 콜. 뭐 이런 이제 논의도 이제 왔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결국은 이제 안 됐고. 그래서 러시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공동 개발 협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제 준 것도 있죠. 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형태는 공동 기술 개발이었고 그래서 일단 제일 큰 핵심은 어차피 러시아도 이걸 테스트해 보려는 이제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이 1단은 자기가 풀 패키지로 갖고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2단은 이제 어떡할래? 그냥 우리가 주는 거 그냥 계속 같이 쓸래? 그게 제일 안전할 텐데 러시아는 한 번으로 끝내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완제품 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2단까지 니들이 하면 우리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이럴 바에 안 하지. 그렇지. 1단, 2단이 뭐죠? 이게? 일단은 지구상에서 이제 네. 우주로 이제 나가려면은 일정 속도 이상을 이제 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크고 웅장한 로켓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쫙 올라가면 네, 네, 좋아요. 제일 좋죠. 네.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1단을 이제 제일 힘이 센 놈을 밑에다 올리는 예, 거죠. 쭉 올리다가 여기가 이제 엔진이 그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만 쏘고 그럼 이미 속도는 상당한 수준에 예, 올라 있는 거죠. 여기서 요놈을 분리하고 그 다음 단 엔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단에서는 처음에 0km잖아요. 시속. 네. 초속 0, 0이잖아요. 0에서부터 네. 이제 생짜로 힘을 내가지고 위로 예. 막 올라가는 거고 예.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규모가 좀 작아도 이제 대기 밀도도 낮고 그러니까 2단에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단, 3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몸무게도 줄여가면서 그렇죠. 몸무게도 달리는 줄여가면서. 달리는 와중에 뒤에 거는 빠지고 이제 힘 떨어진 놈은 빠지고 네. 여기서부터 싱싱한 놈이 다시 이제 네, 붙어가는 네, 네, 이제 네. 이런 이제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1단 로켓하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완제품을 갖고 온다. 예. 2단 로켓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고체 로켓 기술로 이제 예. 간다라고 예.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아. 근데 사실 요 로켓이라는 요 주제만 딱 놓고 보면 그럼 우리는 뭐야 배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야를 좀 넓혀 보면 우리 이번에 나로 우주 센터 있잖아요. 네. 아무 한 번도 제대로 되는 걸 발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 연료 탱크에다가 그러면 연료를 어떻게 채워야 되지?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네. 가다가 네. 이거 발사 못하면 빼야 되잖아. 네. 그러면 빼는 거는 빼면 어디서 어떻게 저장해야 돼? 아. 그다음에 그 발사하기 전에 그러면 검사는 뭘 검사해야 되는 거야? 아, ABC도 없었군요. 그러니까, 새로 하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러시아나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삽질과 인명 피해와 돈을 퍼부어가면서 네. 이제 정립을 해놨던 거고 우리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알려주는 거죠. 보면은. 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1단 로켓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기술 보호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타이트하게 이제 막고 있었지만 나머지에 네. 대해서는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엄청 고마운 만약에 나라네요. 그게 없었다 생각하면 네. 일일이 다 하나씩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실수와 이게 맞나 저게 맞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수백 개의 로켓을 쏘아 올렸던 러시아가 이제 보유한 그런 이제 절차 네. 뭐 안전 네. 뭐 관련돼서 검사해야 될 사항들 고려해야 될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로켓이라는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체계 전체적인 그 체계를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상당히 얻은 게 많은 거예요 그 KSLV-1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던 이제 나로호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에서 보면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우리도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이제 러시아가 기술을 많이 줄 것 같았고 예. 설령 러시아가 기술을 주지 않아도 예전에 북한이 쏘았던 이제 은하 이제 3호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지스함 동원해가지고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쭉 쏘면은 이제 궤적이 그려지니까 예. 일단 분리 그러면 일단 분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우리 바다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예. 잽싸게 가서 이제 주소 왔었죠. 주소 와 보니까 의외로 멀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있는 부품이 뭐 어디쯤인지 뭐 이게 하이닉스에서 나온 반도체인지 뭐 이런 걸 다 이제 처음에 받지는 못했. 예. 발사한 거니까 이제 뜯어봐도 된다. 그렇죠.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 기술보호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제 일체 우리는 거기에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제약 조건이 이제 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사체 하고 난 다음에 그 잔해 수거도 안 돼. 그다음에 실패를 하고 나면 조사 작업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진행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됐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 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대와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하다못해 매뉴얼 같은 경우는 다 줬으니까 이런 거 하려면 너희들 이거 참조해서 해봐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전체 사업 규모가 한 8천억 정도예요. 8천억 예. 정도인데. 한 2천억이 아마 러시아한테 갔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천억은 뭐 했냐? 우리도 이제 기술 개발해야 되는 거고 예. 발사장 지어야 되잖아요. 건설 네. 공사해야 되잖아요. 네. 땅 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 러시아한테 2억 불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시스템 로켓 1단 엔진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를 패키지로 다 받아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하고 발사장 건설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2021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야, 네. 저 금액으로 러시아가 정말 자랑하는 세계 어디 내놔도 최고 수준의 엔진이라고 하는 RD-170 엔진의 개량형 엔진을 받아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부터가 꿈이 너무 야무졌던 거죠, 보면은.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 이제 공동 개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뭐 쐈는데 이제 1차 실패했잖아요. 예. 1차 실패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만든 1단은 잘 갔어. 근데 니들이 만든 이제 2단과 페어링에서 페어링 분리가 안 됐잖아. 예. 그럼 우리 책임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희들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총괄을 하잖아. 일단 목표를 달성 못했으면 무조건 니들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만들 때 옆에서 잘 야 그거 아니지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야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억지라면 억지고 논리를 전개를 해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좋아 그럼 한 번 더 쏘지. 당연히 두 번째는 되겠지.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또 하필 러시아가 이제 개발한 1단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공중에서 이제 폭발을 했죠 보면은. 예. 그래서 원래 계약서상에 세 번이었어요. 아하. 최대 세 번까지 쏜다. 그러니까 예. 1, 2, 3, 1, 2, 3가 만약에 다 실패했다. 예. 그럼 거기서 끝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환장을 우신 거죠 보면. 처음에 일단 쏴서 예. 올라갔어. 우리 거는 끝났어. 자기들이 이제 목표로 했던 테스트는 끝난 거예요 이제 보면은. 네. 근데 이제 한국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계속 뭐 또 쏘고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네. 세 번째까지 쏜 거죠 보면은. 본인들이 쏜 거랑 한국에서 쏜 거랑의 차이는 뭐였어요? 일단은 자기들이 그대로 갖고 왔죠. 그다음에 2단을 우리가 얹은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잘못 만들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일단은 쏴서 올렸던 거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지점까지 정확한 예, 속도로 가서 다 연소하고 분리까지 성공했어. 네. 그다음에 2단 로켓이 가야 되는데 니들이 그 페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성 그 덮개 예. 이 덮개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되면서 제대로 올려놓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책임이지 대한민국 책임이지 라고 했던 거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너희들이 전체 감독이잖아. 그러면 잘못되면 자고가 너희들 책임이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억지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 그래 한 번 더 하지 뭐 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기께 이제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야 왜 폭발한 거야 라고 하니까 야 한국 저희를 가 라고 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설명도 해줘야 되고 뭐 이를테면은 이제 뭐 다음 사업 뭐 또 언제 할 거야. 근데 코낀 거구나. 코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야 너희 뭐 폭발했으니까 당연히 니들 책임이지 왜 뭐 빨리 쏘면 되지. 예.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 분석하려면 이런 거 데이터도 봐야 되고 네, 저런 네. 데이터도 봐야 되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그 데이터 뭔데? 그럼 우리도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아 저 정도 나 데이터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예. 그러면 우리가 목표해야 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가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기술자들이 처음에 네. 한국에 와서 어차피 전체 조립하고 감독해야 되니까 쭉 와서 설계도 하고 네. 뭐 이제 작업을 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아 네. 자기들끼리만 있고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작업하는 공간에는 한국 사람들은 일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굉장히 그래서 엄격했네요. 보안 요원들이 뭐 이제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네. 예, 기간 단총을 네. 보안 요원이 앞에서부터 네. 아침 근무 시간 때부터 저녁 때까지 딱 지키고 있고 와. 벨이 울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다 놓고 나가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놓고 나가면 보안 요원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네. 2중 3중 캐비넷에 딱 놓고 경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접근할 수 없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뭐 하겠어요. 그 네. 고흥의 그 정말 밤바다죠. 멋있는 밤바다를 보면서 뭐 하겠습니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러시아와 한국인들이? 예. 부르는 거군요. 부르는 거. 우리 술 한잔 할까? 뭐 이러면서. 결국은 술 한잔이죠. 근데 처음에는 짧게 있다가 갈 거니까 네. 뭐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이게 이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 슬슬 이제. 슬슬 이제 서로 친해지는구나. 이제. 예. 서로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물이, 이건 물 같은데? 이건 뭐냐? 그러면 소주인데? 뭐.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거죠. 근데 야, 그때 이제 그건 뭐냐 하면서 하신 거고 그거 왜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식으로 물어보면 걸려요. 감독기관한테 그냥 어디 이제 그 잘 가던 맥주집 뭐 네. 이제 뭐 동네 이제 소주집 이런 데서 이제 예. 만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냅킨에다가 즉석에 쓰는 거죠. 이제 막 술 한 술 몇 잔 막 하다 보면 도대체 이걸 모르겠단 말이다. 그러면 너 그러니까 뭐 이제 너 왜 요즘에 왜 이렇게 고생하냐? 뭐 왜 이렇게 뭐 요즘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이제 엔지니어 사람들이 알아요? 다 알죠.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손가락으로 그냥 알려만 줘도 쫙 풀어 나갔는데 위를 딱 봤는데 손가락을 짚었는데 아 잘못 풀었네 그 동안에 계속 여기가 문제였겠구나. 그런 것만 해줘.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만국 공통이에요. 나는 알아 어떻게 되는지 다 문제점도 다 알고 다 해봤어. 네. 상대방이 옆에서 계속 삽을 들고 있으면 막 짜증이 막 붙받칩니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보면은. 최준영 박사님이 백브리핑 나오시는 이유도 도저히 저놈도 답답해서 못 봐주겠다.
삽질 하고 있냐? 왜 삽질을 저기서 하고 있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얻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러시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와 같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나로가 이제 발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럼 네. 그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RD191이라는 엔진이에요. 네. 예, 원래 이제 RD170이라는 러시아의 아주 크고 아름다운 엔진이 있는데 그거를 개량한 게 RD 이제 151이고 네. 그다음에 아 그게 이제 191이고 저희가 네. 발사한 거는 그걸 줄이는 사이즈를 줄인 이제 151입니다. 151인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거를 빨리 이제 쏘고 이제 튀고 싶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죠. 보면은 이번 거가 이번 거 누리호가 아니요 나로 때 나로가 나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 네. 그때 배우다 보니까 러시아의 이제 시설과 실험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아 이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주관했던 1단 로켓이 잘 올라가면 되지만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면은 야 이 사업 실패하고 나면은 미국처럼 아유 뭐 깨끗하게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배운 게 있었어요. 이게 안 통하는 나라죠. 네, 네. 그럼 플랜 B가 이제 있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옆에서 대충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뭘 어떻게 고민하면 되는지라고 해서 30톤짜리 작은 엔진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혹시나 안 되면 그래도 이거로라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네. 싶어서. 근데 로켓이라는 거는 쏘기 전에 시험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예. 연소 로켓을 딱 붙잡아 놓고 나가지 못하게. 근데 그 연소 시험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대한민국에 있을 리가 없죠. 네. 특히 액체 로켓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걸 들고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갔어요. 야. 러시아로 가서 이제 처음에 시험을 하니까 잘 되는 듯 하다가 이제 2, 3초 후에 폭발. 그러면은 러시아 친구들이 이제 찌찌찌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거 다 다시 수거해가지고 주서 와가지고 왜 틀렸나라고 하는데 러시아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아 뭐가 문제였겠구나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시험장 어떻게 만들어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본 거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장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로를 이제 발사를 한 이후에 예. 이제 그 나로 그 우주 기지에다가 예. 연소 시험동을 만듭니다. 와. 그 전에는 그러면은 러시아랑 같이 할 때는 어떡하냐? 러시아는 자기네 나라에서 실험해서 실험하고 난 다음에 갖고 온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기술 누출을 안 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그 우리는 결과물만 보지만 그 앞단에 있는 수많은 그 프로세스들과 예. 장비들, 설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소 시험동인 거죠. 그래서 연소 시험동 같은 경우가 2015년에 아마 완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2015년 그 완공되는 동안 뭐 했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75톤급짜리 엔진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서 이제 그거를 엔진을 이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공되자마자 2015년에 일단 뭐 연소 시험 한 2초짜리 네. 라고 해보니까 되네 안 터지고 돌아가네. 자 그러면 연소 시간 늘려봐 조금씩. 자 15초, 30초, 50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면서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이제 그 나로 발사 누리호 발사되는 걸 보면서 되게 울컥했던 게 뭐냐면 예. 제가 한번 갔었어요. 나로 우주 기지를 예. 나로 우주 기지를 갔었을 때가 2008년이었어요. 그럼 그 연소 시험장도 없고 막 그랬을 때는 네, 완전히 갔을 때는 도대체 여기서 발사를 한다고 말이 안 되지라고 네. 싶을 정도로 극경사 산을 막 그 다 파헤쳐 가지고 막 예. 정말 이거를 1년 후에 발사한다고 예. 라는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곳이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때 갔을 때 이제 안내해주고 말씀해주던 분들 표정이 참 기억이 많이 났어요. 비장하던가요? 비장. 뭐 이미 갈릴 만큼 갈려 들어간 거죠. 이제 보면 위에서는 국회나 이런 데서는 도대체 그 예산 가지고 뭐 하냐, 왜 자꾸 늦어지냐, 왜 자꾸 돈 더 달라고 그러느냐. 라는 이야기고 러시아는 우리 말 안 듣지. 시간은 표는 다가오지. 해보니까 이제 산을 까보니까 당초 생각보다 공사비는 더 많이 들지. 공사비 많이 드니까 전체 예산은 통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 모 중공업에서 만든 저 발사대 돈은 지금 이제 성금을 저기 막 기성금을 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둘 돈은 없지.
어디 가서 하소연은 못하지. 정말 울고 싶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거 하시던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2008년이면. 아이고, 13년이잖아요. 13년. 네.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브리핑 하면서 막 다들 하시는 분들이 막 울컥하고 막 하시는 게 진짜 그 회한이 많긴 많았던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날아가니까 더 그런 거죠. 만약에 빵 터졌으면 막 또 한숨만 나오고 네. 해야 될 텐데 잘 날아가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외나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로켓 발사하기 별로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거기가 조금 뭐 위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그러니까 그 발사장은 무조건 적도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적도 근처. 예. 예. 왜냐면은 이 지구가 예. 회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회전할 때 같이 묻어서 가면은 예.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쏠 수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발사장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적도 근처에 있으면 예. 이 자전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더 쉽게 예. 더 높은 고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이 다 바다면 좋아요. 아, 왜냐면은 걸릴 게 없으니까 일단 떨어지는데 일단이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남의 나라 육지에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따져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나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지도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네. 동쪽으로 쏘기가 쉽지 않아요. 동쪽에 이제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 쏘면은 이제 그거는 그렇죠. 예, 안 되죠. 그러니까 하겠네. 우리는 남쪽으로밖에 창이 안 열려 있어요. 남쪽으로 쏠려면 이왕이면 제일 남쪽에서 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아,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어디겠어요? 제주도. 제주도죠. 왜? 제주도에서도 제일 남단인 모슬포에다가 원래 만들려고 그랬어요. 원래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정말 온갖 뭐 지역 주민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격렬한 이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그러면 제일 그나마 남쪽으로 내려온 게 이제 고흥반도에서 제일 끝에 있던 이제 외나로도라는 섬에다가 섬에. 이제 발사장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지도 아니고 되게 급경사를 깎아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로켓을 조립을 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고 사실 이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보면은 더 큰 로켓을 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쏠 수 있을 만큼의 캐파가 될까라는 걱정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요번에 발사한 누리호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할 때까지는 이 현재 시설이 됐는데 네.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정말 이제 그 달나라까지 사람을 보내겠다 아니면 정지궤도까지 올리겠다 싶을 정도의 대형 발사체를 쏠 만큼의 그 캐파가 지금 현재 외나르도에 있을까? 캐파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 더 깎아서 이제 뭐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더 길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급 커브를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긴 놈을 거기다가 움직이는 거는 쉽지 있군요. 않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조립 센터에서 딱 해보면은 크롤러라는 큰 네. 이제 이놈이 천천히 이제 거대한 로켓을 싣고 이렇게 기어오는 거죠. 예. 기어와서 이렇게 발사대에 딱 올려놓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철도로 네. 철도로 예. 움직여가지고 딱 오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상황 꼬불꼬불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사 각도도 상당히 좀 제한돼 있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가 훨씬 좋아요. 일본 더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고 양 사방이 다 열려 있어요. 아. 열려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동쪽 뭐 남쪽 쏘고 싶은 대로 이제 쏠 수가 있는 거고 뭐 부동산처럼 이 우주센터도 입지가 이제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불령 기아나라고 그러죠. 프렌치 기아나라고 하는 네. 남미 대륙 저 북쪽에 보면은 프랑스 가지고 있는 영토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쿠르 우주센터가 이제 유럽 그 우주센터인데 거기가 위치로 보면 1등입니다. 보면은 뭐 적도에 딱 있고. 예, 적도죠. 그러니까 뭐 거기가 뭐 얼마죠? 저도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뭐 적도 근처예요. 적도 근처다 보니까 북위 5.9도 정도니까 예. 거기가 이제 제일 좋은 위치죠. 입지로 보면 압구정동 같은. 예, 그런 가능하면 적도 가서 하면 좋다. 예. 우리도 가서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쏠려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다 건설을 지어야 되는데 네. 어느 나라랑 협상을 잘하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그거를 만약 그런 데까지 가서 지을 만하려면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성공을 해서 이걸로 돈을 쏘는 건 성공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북쪽이니까 네. 더 이제 불리한 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때는 이제 시런처라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다가 이제 해상 발사장을 만들어서 적도 근처에서 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고 해서 실험도 몇 번 해봤는데 네. 이제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썩 경제적 생각만큼 그렇게 경제적이진 않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지지가 잘 안 돼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잘 하지는 이제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이번에 쏜 거는 뭘 좀 뭐가 좀 아쉽거나 그걸 실패한 거 이유가 뭐예요? 뭘 하려고 했다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 궤도 지구 이제 그 우주에는 여러 가지 궤도들이 인공위성들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인공위성들이 아무데나 막 도는 게 아니고 다 용도가 있어요. 예. 용도에 맞춰서 이제 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통신위성 같은 경우는 예. 정지위성이라고 그러죠. 정지위성이라는 거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에 그 있는 것 같은 아. 예, 36,500km 이제 상공에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정지위성이고 그건 높죠. 어마어마하게 만 단위 3만 킬로미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커야 되는 거고 이제 지구를 여러 차례 이제 자전하는 이제 저궤도 낮은 궤도들도 이제 쓸만한 다 용도들이 있는 거죠. 무슨 지구를 관측한다든지 자세히 본다든지 뭐 이런 용도들은 낮은 게 좋겠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궤도에다가 이제 실용적인 위성들 사이즈가 한 1.5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75톤짜리 로켓 4개를 이제 묶으면 이제 그 300톤이죠 보면. 예. 300톤. 그다음에 2단은 75톤짜리 하나라고 예. 하고 그다음에 맨 위에 이제 3단 로켓이 이제 하나 올라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 3단 로켓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번에 연소가 생각보다 이제 덜 됐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꺼졌다고 하대요. 조금 빨리 꺼졌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 과학은 다 계산이에요. 그래서 딱 얼마만큼 이 연소를 해서 얼마의 추력이 나오면 몇 초 동안 연소하면 어디까지. 그다음에 네. 그 다음서부터 어디까지 연소하면은 그 속도를 계산해봤을 때 예. 어느 정도까지. 네. 그래서 딱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거보다 더 연소해서 더 멀리 가도 실패고 예. 못 가도. 실패인 거죠. 정확하게 예. 궤도에 딱 올려놔야 이제 그게 원하는 대로 이제 돌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꺼졌다라는 예. 게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이제 발표예요. 46초 전에 이제 연소가 중단됐다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소가 중단된 거는 이제 파악이 됐는데 예. 왜 중단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주선이 그냥 올라가면 우리는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주선 모든 여러 가지 각 그 부분마다 엄청난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이 돼 있고 예. 여기서 지구상으로 이제 끊임없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다 숫자죠. 저희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근데 그 숫자를 다 해석을 해서 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이제 다 확인이 돼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가 이제 되는 거죠. 그걸 규명을 해야만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는 똑같은 거 또 쏴봐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 번에 이제 또 쏴야 되는 이제 입장이면 뭐 또 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쏘시는 분들 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원인 규명이 따라서 그러면 그 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기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알 수 없는 우연한 어떤 네. 네. 이러면은 이제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년 4월 달 정도로 이제 아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사이에 그거 규명하고 고치고 수정해서 테스트하고 다시 확인하고 정말 바쁜 일정입니다. 그 성공 그러면. 확률이 왜 처음에 할 때도 이번에도 예. 20% 30%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원래 예. 미사일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잘 돼 있어도 예. 원래 뭐 기상악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한 80% 좀 항상 처음 만든 로켓은 터진다고 간주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딱 쐈는데 잘 올라가도 네. 잘 올라가는 게 맞아. 몇 번 한 충분히 몇 번을 더 쏴야 이제 그 중에 이제 실패 없이 네. 돼야 아 이게 정말 이제 기술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이죠. 아리안 로켓 같은 예. 경우죠. 아리안 1, 2, 3 잘 만들어가지고 아리안 4, 5 이렇게 넘어가다가 네. 여기서 이제 요 시스템을 이렇게 그대로 넘겨왔는데 네. 소수점 계산하는 게 오류가 나면서 네. 멀쩡한 로켓이 갑자기 안 돼요. 갑자기 안 돼. 그 자기 자체 시스템이 이상하다고 멀쩡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소수점 저 밑에 자리가 뭔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이거 로켓이 이상해. 잘 올라가고 있는 로켓인데 자동 시스템이 폭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 너무 모든 데이터가 다 정상으로 다 잘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네. 자폭 시스템이 가동돼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테스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황당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모든 요소들을 다 감안한다지만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상에서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네. 어떤 압력, 그 속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야.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평소에 관심을 안 가져둔 놈들은 꼭 발사한 다음에 우리 관심을 끈다.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예.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럼 다음을 쏠 때는 또 지난번에 성공했던 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75톤 엔진들이 정말 퍼펙트하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잘 작동을 해줬는데 네. 다음번에 또 될까? 이번에 됐다고 해도 다음번에 잘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엔 요것만 채워야지가 아니고 그 생각 다 잊어먹고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게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래요. 어디가 제일 잘 앞서 나가 있는 겁니까 기술은 그러면? 러시아도 성공했다는데 또 본인이 하면 또 실패하기도 하고 매번 그러니까 다르네요. 이제 그 로켓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용도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만한 작은 걸 하는데 옛날 달나라에 갔던 그 세턴 5호 로켓에 있는 F1 엔진 같은 걸 쓸 필요는 없는 거죠. 680톤짜리 엔진을 거대한 걸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올라가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제는 쌓아야 돼요. 경제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로켓 산업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경제성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경제성은 일단 뒤로 제껴놓고 일단은 신뢰성을 이제 갖추는데 이제 주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쏘면 제대로 어느 정도 갈 거다라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기술이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했으면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묘하게도 이 로켓이라는 분야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잊어버려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국이 이를테면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가정을 해서 세턴 5호 로켓 달나라에 이제 사람을 보냈던 달에 사람을 보냈던 세턴 5호 로켓의 설계도를 우리한테 줬어. 만들어봐. 설계도 다 있으면 당연히 만들겠죠. 못 만들어요. 왜요?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만들면 제대로 안 가요. 왜요? 왜냐하면 미국 친구들은 원래 이 설계하고 이런 문서화하는데 아주 집착을 막 표준화하는데 정말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10년 내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라고 했던 상황에서는 미국은 거의 전시국면이었어요. 막 가진 돈과 능력과 모든 거를 막 쓸어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설계를 딱 했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자 연소 시험 680톤짜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75톤 엔진인데 세턴 5호에 있는 엔진 그 중에 하나가 680톤짜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엔진이죠. 인류가 역사상 만든 가장 최대급 엔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우리가 쓴 건 75톤이에요. 75톤. 뭐를 재는 게 7톤이에요? 추진력이죠. 추진력. 추진력이 톤으로 나와요? 톤으로 나오는 거. 추력을 하는 거죠. 출력. 그러니까 얼마나 추력, 얼마나 이걸 뒤로 밀어내는 힘이 이제 몇 톤짜리를 밀어낼 수 있느냐를 이제 따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도대로 만들었는데 연소 시험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 뭐가 자꾸 이제 연소가 이제 꿀럭꿀럭꿀럭 제대로 안 되고 연료가 생각만큼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잖아요. 한가하게 뭐 하나씩 다시 써서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즉석에서 이게 뭐가 문제지? 생각해봐. 이걸 것 같아요. 그럼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구멍에다가 구멍을 몇 개 더 뚫어. 뭐 이런 식이에요.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됐어. 됐는데 이거를 다시 그러면 설계도 만드는 친구한테 다시 보내서
이거 우리가 구멍 이렇게 뚫었으니 됐으니까 그거 고쳐. 라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자, 이 문제는 해결됐고 그 다음 문제 뭐야?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하.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달이나 더 먼 곳에 이제 뭔가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예.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옛날에 갔었는데 예, 자기들 성격도 있어도 그 사람이 은퇴했거나 예, 다 은퇴하고 다 이제 돌아가셨고 기억도 잊어먹고 여기다 이걸 왜 했지? 그래서 설계도랑 뭐 그런 식이에요. 설계도랑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걸 끄집어 와가지고 맞춰보니까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이제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던 시절이니까 몽땅 최첨단이 아니고 이제 제일 능숙한 사람들의 네. 손놀림으로 다 용접을 해서 하나하나. 아하. 지금은 미국에서 그렇게 그 정도 용접할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 어마어마한 노하우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하우네. 노하우예요 노하우.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도 많고 그 시행착오를 잘 관리해서 다음 단계로 남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뭐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인터뷰하셨던 분들이 당부하는 게 있어요. 사업을 계속해서 이 노하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이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위해서 이제 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도 있지만 네.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그렇겠죠. 같이 하는 오로지 로켓이라는 이 특수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머리를 쥐어 짜고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노하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알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거는 어디다 갖다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중간에 사업이 없어지면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쯤 후에 뭐 2040년쯤 돼서 다시 해볼까? 이번에는 한 처음서부터 한 200톤짜리 해보지 라고 그러면 다시 맨땅에 헤딩을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생기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하우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보면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일단 로켓을 뭐 통째로 이제 나로우 이야기 잠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얻은 로또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예. 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니까 이제 100% 맞는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예. 러시아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로켓 저기 일단인데 로켓 없는 엔진 로켓 엔진만 없는 껍데기를 우리한테 하나 줬대요. 아 엔진만 빼고. 엔진만 빼고. 그럼 진짜 껍데기네요. 껍데기죠. 근데 그 껍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온갖 배선들과 그 다음에 연료 탱크는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재질은 뭘까? 이 배치는 어떻게 하지? 여기다 왜 이렇게 갖다 놨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왜 줬을까요? 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예요. 술을 도대체. 막 열심히 그래 벌써 형동생 한 거야. 형동생하고 이런 거는 괜찮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야 저 로켓도 못 받아오고 저 껍데기만 받아오고 저 바보들 도대체 뭐 협상을 어떻게 한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요만한 거 뭐 하나라도 있으면 엔지니어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잡아서. 갑자기 눈앞에 큰 게 이제 선물이 하나 나타난 거죠 이제 보면. 대단한 얘기들이 많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면 알수록 그 참 재밌고 네. 이런 게 많은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만 이제 너무 메모리 됐던 게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 항상 그게 그러니까 OX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았으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옛날에 했긴 했지만 이 정도 사업의 스토리를 가지고 벌써 막 특집 방송 한 20편 정도. 나오고 그거와 관련되는 뭐 이제 설명 해설 예.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국면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그러한 이제 문화가 이제 잘 정착이 좀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3프로 TV에서만 하죠. 네. 이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영화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 재밌을 것 항공 같아요. 항우연 이제 전체 우리 체계 종합 체계 개발은 이제 항우연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네. 뭐 이제 제작하고 그랬었는데. 항우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체계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담당하셨던
그 박사님들이 네. 이제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발사 며칠 전에. 어, 이번에? 예. 예.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보면 뭉클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한 10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말 끝일까? 이러면 정말 날아갈까? 뭐 이런 생각? 그 회한이 막 이렇게 어린 표정들이 막 보여요. 한번 보세요 보면. 어디 항공우주용 예 항우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 있다고요? 예 바로 보일 있어요? 수 있어요. 거기 항우연 같은 경우가 국내 어떤 국책 연구 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예. 잘 설명도 해주고 꾸준히 이제 작업을 해서 그것만 사실 들여다봐도 많은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죠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돼. 무슨 소리가 있어? 그래서 뭐 잠시 후에는 장관 제가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제일 대단한 거냐? 네. 네. 아까도 그 질문 하고 싶었어 사실. 네. 어. 그러면 좋긴 좋 잘 만들었는데. 예. 어. 그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그 제가 왜 아는 범위 내에서 되는 건지 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뭐가 좋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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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잠깐 광고 듣고 예고까지 예, 거의 이제 방송 선수 다 되셨어. 여러분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네. 피디님 광고가 몇 분이죠 지금? 아, 20초? 2초? 1분? 1분 20초짜리 1분 광고 20초. 하나 들으시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